예, 질의 시작 전에 김현종 차장님 사우디 갔다 오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표창원 의원께서 우리 김현종 차장을 외교안보의 달인이다 그래서 서희 장군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 별명 마음에 드세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코멘트 할 수가 없겠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최근에 슬하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무릎 슬자 써서 슬하 선생이라는 별명이 김현종 차장님 저 마이크를 조금 더 세우고 해주십시오. 예. 네. 예, 무릎 쓸자 서서 슬하 선생이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 차장님한테 또 하나 붙었답니다. 직원들 무릎 꿇는 그런 차장님이다 그래서. 예, 차장님께서 이런 그 자꾸 언론에 회자되고 그다음에 정관계에 이런 별명들이 파다하게 퍼져서 희화화되는 것은 우리 대통령님과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좀 더 자중하시고 좀 심기일전하셔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을 들고 일본에 대항하자 그랬고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저 PT를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제가 국감을 앞두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저 홈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들은 일본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나 봤더니 저렇게 일본해 그리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저렇게 9월 15일 날 저런 잘못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이 언론 보도를 보시고 바로 엄중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말았으면 괜찮아요. 대통령께서 엄중 경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이게 9월 25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엄중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9월 25일 날 공공기관에 여전히 안 바뀌고 있어요. 공공기관만 안 바뀌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는 패스합시다. 넘어가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 안내지도. 이게 뭡니까? 여당 홈페이지에 일본의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엄중 경고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9월 25일 날 그 여전히 안 바뀐 것을 보고서 또 언론 보도를 냈더니 행자부 총리실 난리가 나서 뭐 여러 군데 다 바꾸겠다고 그래요. 심지어 시키지도 않은 공공기관 말고 정부 등록 단체까지 다 바꾸겠다 이러면서 공문을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저기 뭐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했다 그러니까 한번 등록 단체 찾아봤어요. 그런데 등록 단체 여전히 일본의 리앙쿠르 암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그 지시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좌 잘 하고 있냐? 이거 하나에서 벌써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 말만 하고 행동 안 하고 공문만 띄우는 말만 하고 행동 말 따로 행동 따로 정부다 이런 비난을 우리 청와대가 자초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나중에 하십시오. 다음 김현명 수석 비서관 계세요? 네, 잠깐만 좀 나오실래요? 2019년 5월 24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 가셨나요? 예. 헬기 타고 가셨나요? 예. 당시 헬기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셨었나요? 그 세부적인 절차는 밑에서 알아서 점검을 했고요. 공문 등으로 정식 협조 요청한 것을 보고 받으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보고가 왔을 텐데 그런 보고가 없어서 이게 문제 없는 걸로 청와대가요 정신이 쑥 빠졌어요. 아니 어디 저기 저 아무 때나 군 헬기를 갖다 타고 갑니까? 육군 규정 323 상공 운영 및 안전 관리 규칙 82조 민간이 탑승 목적은 오로지 부대 방문 가로 열고 위문 등 가로 닫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디 갈 때도 군부대 부근 갈 때는 항상 군부대 위문 일정을 넣고 다른 행사도 하게 합니다. 편법이지만. 그런데 아예
위문이라든가 이런 거 카드 없이 그냥 헬기 타고 갔다 왔어요. 의원님 그것도 자 들어보십시오. 예. DMZ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외곽에 관광 코스만 돌았어요. 자 청와대에서 표 일정을 보냅니다. 국방부에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동 수단 헬기. 그랬더니 국방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국방부는 어떻게든지 이게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국방부는 이번에 타고 가신 게 UH-60인데 합참도 3성 장군급 이상 그다음에 육본의 경우는 2성 장군급 이상 필수 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현장 지도나 회의 참석 행정 업무 안 되고 엄격하게 운영하는데 이분들 고성 거기 저 관광길 둘레 코스 돌아보고 하는데 헬기를 그냥 요청하니까 국방부가 난리가 나서 이거를 어떻게든 규정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에 맞추는데 5월 16일 날 고성 현장 방문에 따른 항공기 운항 요청 공문이 아니에요. 어떤 공문을 사용했냐 국방부에서. 3월 6일 시행된 1사단 GP 현장 방문을 위한 항공기 운항 요청. 국방부에서 항공기를 쓰기 위해서 저기 5월 16일 고성 간다 그러면은 거기는 위문도 없고 DMZ 내부를 가는 것도 아니니까 안 되니까 3월 6일 날 필요한 거를 국방부에서 써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헬기를 제공합니다. 비서실이 당초에 일정표하고 명단 하나만 국방부에 딸랑 던져주고 국방부도 알아서 하라니까 국방부가 알아서 긴 거예요. 공문과 근거와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것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11명 간다고 명단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명단을 제출해야 되냐? 민간인 항공기 탑승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13명이 갑니다. 그날 두 명이 갑자기 늘어서 이분들은 민간인 군 항공기 탑승 검토도 안 받은 사람이 타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이게 국방부에서 완전한 갑질이에요. 아시고 청와대에서 했으면 갑질이신 거고 국방부에서 알아서 되었어도 큰 문제예요. 예, 의원님 그 문제 네. 사회의 순서와 그 직원들이 규정을 어겨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문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 보시다니 국방부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허위 공문서 달아놓고 회의 내렸으면 아무도 문제 하시죠. 좀 답.